양파를 이용한 제가 고추장을 담고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선 최초라고 볼 수 있죠. 양파 고추장이네요. 네네네. 정말 다른 양념은 할 게 없어요. 여기 마늘파도 안 들어갔어요. 이거 굉장히 간편해요. 이 요리가. 하시고 우와, 야 이거, 야 이거 뭐 빛깔부터가 이미 뭐 입에서 침이 그냥 막 줄줄 나오는데요. 드셔보시면은 정말 다른 고추장은 못 먹어요. 이거 드시면. 이게 무슨 고추장이라고 그랬죠? 양파 고추장이야. 맛만 조금 보겠습니다. 네네네. 야 색깔이. 맛을 한번 봐보세요. 그 맛 한번 볼게요. 왜 이렇게 찰지죠? 찰지죠, 당연히. 이게 뭐가 씹혀요? 네, 양파입니다. 아, 이게 양파예요? 네. 되게 달아요. 네. 그렇게 양파가... 그렇게 맵진 않아요. 달아요. 네, 양파가 아, 매콤하네. 달죠. 요거는 이제 아이들도 아, 매콤하네요, 끝에. 네, 아이들도 좋아하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또 요리하기가 굉장히 간편해요. 아, 아니 이게 볶음 고추장 있잖아요. 네네네네네네. 안에 뭐 네네네네. 제가 볶음 고추장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고기 넣고 야채 넣고 한 거. 그러면 더 맛있죠. 이게 아니 그, 이거 안 볶아도 딱 그 맛이에요. 네네네. 뭐 이거 몇 년 된 거예요? 이거는 1년 된 거예요. 1년이요? 네. 이것도 뭐 3년, 5년 된 게 있어요? 아니요. 고추장은 1년 이상 안 가요. 바로 담아서. 네. 먹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메주가루 냄새가 좀 나죠. 맞아요. 예. 그런데 고추장은 오래되면 색이 또 까매지고 딱딱해서 풀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고추장은 된장하고 다르게 1년이 딱 1년. 이게 너무 대량으로 나가다 보면은 벌써 맛이 차이가 나죠. 단골로만 네, 그래서 드시는 분들 맛이 안 변하고 정직한 맛을 내려면 제가 조금 덜 벌어도 그냥 이대로 나가고 이제 앞으로 젊은 아이들이 들어와서 대를 잇겠다면 그 아이들은 또 다르겠죠. 저희 집 간장도 한번 이제. 오. 이게 2년 된 간장입니다. 아, 좀 오래됐네요. 네. 아니 보통 이게 간장이 향이 있거든요. 네네, 좀 꾸들꾸들한 네, 맞아요. 간장이 있어요. 그건 네. 안 돼요. 그 요거는, 향이 많이 나거든요. 이거는 향이 너무 좋죠. 네, 은은하게 예. 나네요. 예. 왜 그런 거예요? 대추가 많이 들어가고 은행도 좀 많이 들어가고. 예. 대추하고 은행만 들어갔는데도 아니요, 이것도 함초하고 이게 함초 간장이에요. 아. 예. 표고버섯이 들어가죠. 이것도 좀 맛볼 수 있어요? 네네네. 네. 다르죠. 이것도 단맛이 나요. 네. 끝에서 간장 맛이. 네. 다르죠. 살살 나네요, 이렇게. 예, 예, 예. 먹자마자 딱 나는 게 아니고. 예. 먹으면 먹을수록 간장 맛이. 깊은 맛이 아, 나죠. 아, 그, 그렇죠. 그 네, 깊은 네. 맛이죠, 그게. 네. 이런 장류가 네. 맛이 이렇게 좋고 깊은 맛이 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째는 손맛이 있어야 되고요. 네. 둘째는 혼이 담긴 정성이라고 봐야죠. 정말 애기 다르듯이 이건 정말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대화를 해야 돼요. 아침에 나와서 닦을 때 오늘도 좋은 장맛을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고 있어요. 된장튀기라든지 고추장 비빔밥 이거 좀 맛 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